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리 상승을 노리시겠다고 하는데, 물론 이제 개인의 의사 선택이에요. 사실 하지만 이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. 이게 택시비도 그렇고 냉면값도 그렇고 김밥값도 그렇고 막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박사입니다. 자본, 오박사입니다. 자, 오늘 경제신문 아침에 봤어요. 앞에 툭 떨어져 있는 경제신문을 현관 앞에서 봤거든요. 제가 툭 집어가지고 탁 펼쳤는데 우울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. 우울한 기사들이 많았어요. 자,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, 경기 침체 고를 더 키우나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제가 너무 좀 오래된 아저씨 같나요? 오래된 사람 같나요?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자르고 있습니다. 제가 자르고 있어요. 자르고 붙이고 있습니다. 자르고 붙이고 뭐 고등학생 오답 노트 만드는 것처럼 요새도 그렇게 하는 텐데 자르고 풀로 딱 풀로 붙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불안드리운 삼성 주력 사업. 자, 꺾이는 반도체 성장률과 그 스마트폰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, 웃긴 게 스마트폰,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21%에서 엄청 떨어졌어. 20%로. 역성장했다. 문제는 1위다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자, 물론 뭐, 선 걱정은 좋죠. 하지만, 제가 봤을 때좀 쓸데없는 게, 그 유명하죠. 뭐 이런 말도 많잖아요. 클리셰잖아요. 일종의.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다. 우리가 얼굴 아는, 이름 아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걱정이다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 걱정, 하이닉스 걱정을 우리가 뭐 해도 되지만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고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그리고 부동산이, 요것도, 자, 9.13 대책 나오고,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추가 뭐 공급지역 대책 나오고 하면 9월 뭐 중순으로 봐야겠네요. 지금 11월 초니까 한달반 정도 딱 지났거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 역시 불인이지만 한달반 정도면 정책이 당연히 약효가 있어야죠. 그 없음, 그 정책 위반자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다 설계를 하신 건데, 그 약효가 아직까지 50일도 안 가면 말이 되나요? 그죠? 그래서 좀 일부 언론들에서는 막 거래 절벽, 경기 침체까지 얘기를 나오고 더블 D, 그죠? 자산시장 막다 깨지고 있다. 기업들도 뭐 수익성 다안 좋아지고요. 물론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우리는 좀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고요.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엄청 사실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걸 약간 톤 다운해서 말하는 겁니다. 톤 다운해서. 톤 다운해서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그 역삼에서 한 40분 정도 되시는 분들 이제 모셔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, 이제 주식 투자 기초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다가, 제가 생각해보니까 막 자산 가치, 뭐, 이익 가치 얘기하다가, 너무,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, 그러니까 제가 가수로 치면은, 뭐, 저의 어떻게 보면은, 뭐, 원히트 원더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노래는 A라는 노래인데, 제가 이 B라는 노래가 너무 중요하고, 지금 시대는 이겁니다. 그죠? B는, A는 기본이 없고요. B를 알아야 됩니다. C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BC를 제가 좀 많이 얘기해서 문제는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갔어요. 늦어졌어요. 다음 주까지 있는 진도를. 물론 다음 주에 만회하면 되지만. 그래서 제가 주말에 생각한 게, 머리는 맑게 하고 생각한 게, 한번 이런 걸 열어보면 어떨까. 2019, 제가 이름 정했어요. 자본주의 생존 세미나. 해가지고, 뭐 11월 말, 뭐 12월, 해가지고 자본주의 생존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올 그냥 만약에 주식만 치면 저는 만약에 복싱만 한 거예요. 복싱만 사실은 하지만 태클도 방어해야 되고 레슬링도 해야 되고 유도도 해야 되고 발차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러려면 부동산도 해야 되고 여러 다른 자산 시장들 뭐 골드도 그렇고 다른 파생도 뭐전 파생은 안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술들을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 있다. 제가 이걸 우리가 이 선수로서 잘 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어 기술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서 MMA 파이터, 진정한 MMA 자본주의 MMA 파이터가 되려면은 사실은 조금 다 모든 자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현재까지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현재까지 이러한 막대하진 않지만
제가 목표로 삼았던 20대 후반 사회생활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순자산액을 초과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밥에 먹고 싶을 땐 고깃국을 먹는 이러한 소소한 서울시민 입장에서 조금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. 그냥 생존이에요, 생존. 제가 제일 강하다 이건 아니고요. 하지만 이 정도의 방어법을 익히면은 최소한 어디 가서 처맞고 다니진 않는다. 약간 요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왜냐면 자산 시장이 좀 변했어요. 변했어. 센티가 변했어요. 분위기가. 자, 보세요. 자, 토요일 날 나온 거 엊그저께 갈곳 잃은 돈. 자, 보시네. 이렇게 자르고 있다니까요. 이렇게 크게로도 자릅니다. 제가 잘 잘라요, 제가 아주. 갈곳 잃은 돈 은행 정기예금으로 해서. 근데 요새 트렌드가 은행원 분들도 많이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겠지만 뭐 예금을 좀 짧게 짧게 친다 그러더라고. 제가 요새 예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 오르니까 이제 금리가 오를 거, 예적금 금리가 오를 거란 걸 이제 플레이어들이 아시고 금리를 이제 짧게 짧게 3개월, 뭐 6개월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리 상승을 노리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의사 선택이에요. 사실 하지만 이거 좀 개념 많이 아쉽다. 이게 택시비도 그렇고 냉면값도 그렇고 김밥값도 그렇고 마구 오르는데 이 은행 정기예금 아무리 돌려도 이현 상황에서는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자산 이제 까지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해보려고 하고요. 사실 5대 은행 정기 예적금 잔액 추이 보고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게 너무 좀 충격 먹었어요. 예금, 정기 예금이 엄청 많네요. 5대 그 은행 합산해서 작년 12월에 527조 원이었는데 현재 5대 은행 합산해서 얼마인지 아시나요? 예금 잔액이, 예금. 정기 예금 잔액이 527조 원인데 지금 608조 원이 됐네. 그럼 이거 막 몇십조 원이, 그죠? 몇십조 원, 이 그냥 예금으로 저는 이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 기사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. 뭐냐? 이거 부동산 보세요. 거래소 경기춘추에 골 거치거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세 가지 잘라낸 이유가 있겠죠. 부동산 거래소 워딩을 보세요. 워딩을 보세요. 나중에 1년 뒤, 2년 뒤, 3년 뒤 어떻게 이 18년도 11월에 초에 기사들이 기억될지 잘 한번 보시자고.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저장 다 해놓는 겁니다. 경기침체 골더 키우나? 워딩 안 좋죠? 반도체, 뭐, 불안 드리운 거, 막 주식, 와, 이거 할수 있나? 갈곳 잃은 돈, 은행 정기예금으로. 여러 가지 상품들이, 심지어 이 뭐, ELS 이런 것도 낙인, 뭐, 나가고 찍혀가지고, 막 손해난다. 주식시장 불안하자, 안전자산으로 몰린다.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, 그리고 내년, 그리고 2020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, 중요한 데이터들을 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, 혹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조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하지만 뭐 이런 것보다는 뭐좀 자극적인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좋아하시던데, 저는 뭐 크게 상관 안 합니다. 제가 유튜브 통해가지고 당장 뭐 밥을 벌어야 되고,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후손들과, 제가 나중에 좀 빨리빨리 볼 때, 좀 영상으로 볼때 필요해가지고 해놓는 거고,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은 5분위 이거예요. 5분위 가구별 월 평균 소득입니다. 5분위. 그러니까 다섯 클래스 나눈 거예요. 돈 제일 못 버는 클래스, 돈 제일 잘 버는 클래스, 우리나라 다섯 개로 나눈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의 월 평균 소득을 이렇게 낸 거예요. 17년도 2분기랑 18년도 2분기, 최근 거 이제 1년치를 봤을 때, 저는 진짜 이거는 완전 시그널이다. 이거는 진짜 약간은, 이거 엄청난, 지금 이게 맥팩을 킨 거죠. 스타로 치면 남성분들 아시겠지만, 이게 시야가 확 트일 수 있는 이게 자료예요, 사실은.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. 대응을 해야 돼요, 저희가. 1분위 보실까요? 1분위가, 그러니까 돈을 제일 사실은 못 버시는 분들이 작년 2월, 2분기에 143만 원이었어요, 월 평균. 지금 132만 원이에요. 마이너스 8%예요. 5분위 볼까요? 돈 제일 잘 버시는 분들. 월 828만 원을 작년에 벌다가 현재 913만 원으로 올라왔어요. 월 평균 소득이.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니까 1분위 마이너스 8, 2분위 마이너스 2%, 3분위 0, 4분위 플러스 5%, 5분위 아까 그 말씀드린 828에서 913만 원 버시는 분들이 더하기 10%가 거의 올랐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뭐 수열인 거예요. 수열.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2, 0, 5, 10. 이게 뭐냐?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세 글자를 써야죠, 여러분. 세 글자를 여기 써야죠. 세 글자를 써야죠. 세 글자. 양극화 써야 됩니다. 이거 양극화예요. 그 양극화고 대한민국은
제가 뭐 나라 걱정 크게 하진 않지만 이미 이 수치 데이터가 제가 그냥 경제학 전공한 입장에서 그리고 이 투자 플레이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제 주변에서 명민한 투자가들은 계속 이제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밀었던 게 양극화입니다. 양극화된다. 자, 서울 집값 그게 말이 되나요?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고 조용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지 대부분 주변에도 몰랐는데 뭐 월천은 기본이야 맞벌이를 하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조금만 여력 좀 생기고 뭐 담보대출도 필요 없죠. 대부분 신용으로만 좀 땡겨도 각자 1억씩 땡기면 2억이에 2억 레버리지 창출에다가 막 월평균수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도 이게 가는 놈만 가는 또 그런 게또 설명이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 하루에 좀세개 정도씩 뽑아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저도 저장하고 멘탈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좋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5,500명 넘고 이제 목표는 만 명입니다. 근데 만 명은 뭐 시간 문제죠. 사실은 자만은 아니고요. 그 영상 올리면 좀 조금씩 느시더라고요. 저를 알아주시고 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저를 계속 쳐다봐요. 그래서 뭐지? 했는데 계속 쳐다보는 게 이게 나쁜 눈빛은 아니어서 제가 싫다기보다는 저를 어떻게 보다 이렇게 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착각이겠죠. 가끔 나 저도 이런 맛에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자본. 자본.